안녕하십니까. 영화감독 윈천입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로 가고 있는 영상입니다. 2018년 4월에 제가 연출한 데스트랩이라는 액션 스릴러 작품이 애리조나 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영화 준비작소 그 멤버들이 애리조나 투손시티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는 영상 그 2018년 4월의 영상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는 영화제가 개최된 그 투손시티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템피라는 지역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우버를 불러서 우버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는 여러 개의 그 캠퍼스로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는 곳은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피 캠퍼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날씨가 그 당시에 아주 좋았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날씨는 햇볕은 아주 뜨거운데 습도가 없습니다. 아마 사막지대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늘만 들어가면은 아주 시원합니다. 그 사이에 애리조나 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는 애리조나 대학교입니다. 지금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부득이하게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멋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햇볕이 뜨거워서 선글라스를 낀 겁니다. 여기가 애리조나 도서관인데요. 너무 넓어서 이렇게 보이시는 너무 넓어서 이게 막 어디로 가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메인 도서관, 메인 라이브러리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앙 정문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좌측에도 엄청 광활하고 넓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건물들이 아주 크고 전반적으로 건물 디자인들이 붉은색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로이 플레이스라는 그 건축가께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곳곳에 이런 잔디밭들 공원도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나와서 지금 사진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애리조나 대학교 아닌데요. 이렇게 학교 안에 이렇게 몰이 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여기 대학교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안에 이렇게 몰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몰 안에는 식당과 다양한 기념품들이 판매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애리조나 대학교 앞 거리입니다. 정말 여기 분위기가 콩그레스 거리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로 매우 힙하고 아주 세련되고 아주 지금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신기하군요. 들어왔던 곳이랑은 다른 방향으로 나왔는데 대학가 앞이어서 이 대학가만의 또 다른 다운타운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힙한 분위기의 식당도 많고 카페 그리고 잡화점도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날 정말 날씨가 좋았는데 정말 더웠습니다. 네, 지금 감독 부인님께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를 다녀온 주마간산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